미리 찾아놔야겠다. 네. 그러게요. 노가다 컨셉인가봐요. 어, 자, 이벤트. 바자크. 날 똑바로 쳐다봐. 제발. 제발, 한 번만이라도. 자, 수인이네요, 수인. 늑대형 몬스터인가봐요. 그래. 내가 어리석었지. 아니, 늑대형 인간 몬스터. 아이, 뭔 말이야. 인간형 늑대 몬스터. 누구냐? 여자를 데려가려고. 흥, 어림없지. 아, 오렌지 세계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리아이어. 아, 힘들 거라고요? 야, 187. 딜 좋네. 자, 그래도 우리에겐 코른프가 있죠. 자, 1200 뜨겠죠? 일단 딜은 세네요, 되게. 자, 그 다음에 보자. 회복을, 어. 어, 뭐야. 회복한 건가? 저거 뭐지? 큐어리가 뭐지? 네, 얘를 이기면 소환수, 아, 그래요? 아, 권장 레벨 12에요? 오, 그렇구나. 아, 지능 상승 마법이에요, 저게. 아. 자, 십자 배기. 그 다음에, 자, 코른프는 계속 써주고. 근데 지능이 상승하면은 혹시 그, 회피 능력도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죠? 자, 이렇게 올려주고 스핀. 야, 각종 디버프를 막 쓰네. 자, 그 다음 파워맥스를 한번. 자, 우리 주인공한테. 네, 할퀵이 한 방에 골로 본.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요게 아니고 아이템 파워맥스. 어, 주인공. 야, 제 턴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냥 막 오네. 어, 계란과자님 어서세요. 리아이어. 네, 엉큐어리를 써달라고요. 오, 1300? 딜 쩌는데? 야, 역시 도핑빨이 세긴 세구나. 야, 역시 도핑이 최고야. 자, 그 다음에 어, 큐어리를 쓰네요. 크르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자, 일단 혹시라도 한 방에 갈 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애들의 HP를 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보자, 언큐어리를 쓸게요. 어, 슈가러브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배기. 어, 할퀵이. 야, 400. 어, 뭐야, 이겼네? 자, 첫 란스를 얻었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줘. 이런 모습으로 남들을 피해 사는 것도 이제 너무 지쳤어. 흑흑흑. 엔키드, 그만 가자. 왜 날 살려주는 거야? 제발 혼자 내버려두지 말고 죽여줘. 아, 네, 오케아노스님 들어와보세요. 어, 한찬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불쌍하다. 우리랑 같이 가면 안될까? 저 괜찮다가 우리랑 같이 가요. 어, 뭐야, 동료인가? 어, 뭐야, 따라오네? 자, 바자크 소환수가 되다. 이거 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소환수. 아, 이 위로 나갈 수 있구나. 아, 여기가 여기랑 연결돼 있구나. 아니, 뭐 감동의 신이라도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나를 받아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운다거나 막 그런 설명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소환수가 되면 되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이상해 좀. 자, 뭐 아무튼. 자, 엘프린즈. 어, FEB01, 아, 0201님 어서세요. 나비총각님 리아이어. 아, 레이업. 아, 이런 제기랄. 아, 잘못 썼네. 자, 프레아. 아, 용량을 아끼고 싶어서. 아, 그러게요. 네, 예전 게임 8화 아껴 쓰다. 아, 뭐 아무래도 일단은 95년도 게임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해해야죠. 자, 뭐 아무튼 요렇게 마을이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서 회복을 좀 하고 갑시다. 네, 일러스트랑 전투 모션이랑 스테이터스 표시 캐릭이랑 셋 다 괴리감이 좀 있네요. 어, 표준화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틀라스의 검을 얻으러 가봅시다. 근데 저
저 로파니는 잘 때마다 맨날 모션이 바뀌네. 어떨 때는 엎어져서 자고 어떨 때는 옆으로 자고 막 그러네. 쿠쿠다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틀라스의 검 여기였나? 자, 대장간이 어디였지? 자, 대장간 주인. 허허허, 너희들 덕에 이제 좋은 무기를 만들게 되었구나. 여기 아닌가 보네. 자, 그 사기꾼한테 가면 되겠죠? 란트님 리아이어, 태원다영 아빠님 리아이어. 자, 예전에 그 드워프 사기꾼을 만나러 한번 가봅시다. 자, 요 녀석이죠. 포버스? 야, 너희들 반갑다.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어. 아틀라스의 힘줄로 만든 무기를 선택해봐. 공짜로 주는 건 아닌가? 아틀라스 도끼, 아틀라스 활, 요건 영어인데 이건 왜 한글이지? 자, 뭐 아무튼 요 두 개인가? 자, 아틀라스 도끼랑 활 요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도끼는 아직 쓰는 캐릭터가 없는 것 같고, 검은 왜 없죠? 자, 뭐 아무튼 활이라도 삽시다. 아, 맞다, 로파니 장비 사지 말랬는데. 검을 안 파네요, 그러고 보니까. 도끼나 사줄까? 나중에 들어올 캐릭터를 위해서? 자, 이런 거 뭐 가져갈 수 없나? 이런 거 막 훔쳐갈 수 없나? 자, 뭐 아무튼 일단 검이 없네요. 자, 그냥 갑시다. 자, 이제 그 촌장한테 돌아가서, 네 손자를 구했으니까 보상을 내놔라, 요렇게 할 때죠. 자, 그 무슨 말이었더라? 칸마을인가? 암튼 거기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근데 진짜 보스전에서 도핑빨이 좋긴 좋다. 아, 동굴로 다시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좀 귀찮은데 이거? 자, 후레야, 네, 산맥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아, 이제 동굴이 연결이 됐나 보네. 예전에는 저 동굴을 갈 수가 없었는데 한번 뚫어놓으면은 왔다갔다 할 수 있나 보구나. 네, 산맥으로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자, 뭐 아무튼 빠르게 잡아주고. 자, 요렇게 마무리. 근데 로판이, 아,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안타깝다.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소환수가 하나 생겼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자, 가면서 몬스터 만나면, 자, 요번에 한번 써봐야겠다. 자, 소환수를 사용해봅시다. 자, 요거 바자크 할 크기 600. 자, 딜은 뭐 그럭저럭 좋네요. 나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프레야. 자, 깔끔한 마무리 좋네요. 아, 요거 말고, 자, 코룸프. 네, 소환수 만렙은 생각보다 금방 찍어요. 아, 그렇군요. 소환수는 금방 찍는구나. 네, 바자크가 좋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바자크를 중점적으로 좀 키워야겠구나. 잠시님 어서오세요, 리아이어. 자, 이제 왔던 길로 쭉 돌아가 봅시다. 좀 뭐랄까, 쓸 거 없고 막 MP 다 쓰고 막 그랬을 때 그 소환수를 써주면 되겠다. 자, 아무튼 요렇게 엘프림도 수시로 써주고. 네, 바자크 이 자식, 우리 때릴 때는 전체 공격으로 때리더니 동료로 받아줬더니 아, 몸살이느라 한 놈만 때림. 아, 그렇죠. 그 뭐랄까, 모든 RPG 게임이 막 적일 때는 막 HP가 막 10만 막 그러다가 동료로 들어오면은 막 레벨 1에 HP 막 50 막 그렇게 시작하고,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점이죠. 자, 뭐 아무튼 요렇게 클리어. 자, 다시 왼쪽으로 쭉 돌아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동료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인이어스러워지는 그런 마법. 자, 십자배기. 네, 레벨이 참 더럽게 안 오르네요. 역시 노가다 게임답죠. 제가 오늘 이 게임 시작하고 레벨이 하나도 안 오른 것 같은데, 왠지?
전투는 거의 하고 있는데 거의 처음 상태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왠지? 자, 요 전투 끝나고 경험치 좀 볼게요. 아, 얼른 최종 모션이 보고 싶네요. 자, 봅시다. 5,000 나왔고 3,000 2,000 그리고 자, 7,000 일단 그나마 로파니가 좀 랩업에 가까워졌네. 아, 네, 그렇죠. 고전게임은 원래 노가다의 향연. 네, 맞는 말이긴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비오스를 쓰네요. 비오스가 무슨 스킬이었더라? 데토나. 오, 얘네들은 디버프를 되게 많이 쓰는구나. 요거는 한 번도 뜨는 법이 없어, 진짜. 저 스핑크라슈는 제발 좀 들어가는 걸 좀 보고 싶다. 아, 비오스가 HP 회복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포인세티아요? 자, 뭐 아무튼 요렇게 잡아주고, 자, 구슬도 좀 많이 써주고. 네, 내 레벨이 오르면 적의 레벨이 오르는 이상한 게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밸런스를 맞췄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마력 공유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미아이어. 자, 아무튼 저렇게 회복을 하는 애들이 나오니까 이거 되게 오래 걸린다. 자, 십자배기. 아, 계속 채워. 아, 좀 그만 좀 채워. 아, 그러시군요. 네, 코름프가 완소 스킬이긴 한데 그 이후에 생기는 신법이... 아, 얘도 봉이 됐네? 마력공유님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167번째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167번째 마력공유님 공유님 감사합니다. 자... 플레어PP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회복하는 몬스터를 만나니까 되게 오래 걸린다. 얘네 만나면 다음부터는 그냥 도망가야겠다. 전투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네. 네, 하다가 다른 구슬도 껴보세요. 그 노메 구슬인가? 그걸 한번 껴봤었는데 그 방어용 디버프, 방어용 버프 스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꼈다 그냥 뺐어요.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아유, 그르님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해요. 아, 12시구나. 아, 감사합니다. 네, 로파니 평타 쓸 때 소환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었지? 자, 뭐 아무튼 일단 돌아갑시다. 계란과자님 미하여, 갈비맛 홍시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 극혐 개구리들이 또 나왔고. 근데 요 게임도 그 뭐랄까, 똑같은 몬스터한테 색깔만 바꿔놓은 그 일명 양산형 몬스터라고 하죠. 뭐 그런 몬스터들이 꽤 많네요. 아유, 네, 어서오세요. 갈비님 반갑습니다. 자, 아, 레이언 말고 코름프. 자, 좀 전체 스킬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좀 딱히 써줄만한게 코름프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아쉽다. 초반형 전체 스킬 없을라나? 네, 레벨 외에는 다른 능력치 건들지 않은거죠? 네. 네, 아무것도 안 건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돌아가야 되죠. 자, 요 귀찮은 녀석들이 나왔으니까 도망갑시다. 자, 비오스를 쓰네요. 자, 도망. 네, 계속 왼쪽으로 가라고요? 여기도 아까 그 돌고 도는 식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나 보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야, 이 맵에 길을 아직 기억하시다니. 오, 대단하신데? 네, 마법이 아직까지는 주력 스킬이네요. 아, 제가 한참을 돌아왔던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 뭐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바로 올 수 있구나. 아, 그러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가까웠네.
나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지? 자, 아무튼 출구가 되게 가까웠네요. 자, 스핀 크래쉬 또 미스겠죠, 당연히. 역시나 미스. 자, 엘프림즈를 계속 써주고 구슬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멍멍이들 소환하고 뿌름프. 자, 굉장히 귀여운 스킬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그 추천이 리셋이 됐기 때문에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디버프도 계속 써주면서 구슬 레벨 올려주고. 자, 스킨 크라슈. 이건 뭐 확률 올리거나 막 그런 거 없나? 한 번이라도 성공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계속 실패만 하니까 성공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아, 이거 뭐 없으려나? 자, 뿌레야. 자, 마무리가 안 되네. 와, 진짜 근데 로파니는 처음에 그 마법들이 되게 많길래 그 법사인 줄 알았는데, 뭐 활을 사용하면서 주력이 마법인 뭐 그런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되게 별로다. 마법이 너무 약해. 자, 뭐 아무튼 이렇게 칸마을에 돌아왔고요. 자, 요런 애들은 우리 개들로 쓸어주면 되죠. 자, 십자배기. 그 다음에 자, 프레 한방 써주고 오렌지 세계님 미하여. 자, 요렇게 써주고 요렇게 간을 쳐준 다음에 자, 로파니의 코름프로 마무리. 아, 엔딩 보나요? 아니요, 오늘은 힘들고 아마 내일이나 내일도 힘들 것 같고 한 내일 모레쯤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게임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플레이 타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가지고 대충 한 3-4일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 아무튼 일단 칸마을에 도착. 자, 이제 우리 촌장한테 가서 보상을 받으러 가봅시다. 근데 보통 이렇게 촌장의 딸을 구해주거나 뭐 그런 시나리오면은 뭐 촌장의 딸이 굉장한 미인이라서 뭐 주인공한테 보답을 한다거나 막 그런 시나리오가 돼야 되는데. 자, 뭐 아무튼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의 뜻으로 2000란스를 드리지요. 적지만 고마움의 표시로 받아주시오. 자, 2000란스. 주박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촌장의 손녀. 딸이었구나. 손녀가 아니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게 다야? 너무 보상이 구린데? 도박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긴 아직도 못 가고. 자, 아무튼 뭔가 좀 용량의 한계 때문에 스토리가 조금 부실한 게 좀 있어. 내 딸이라기엔 너무 나이가 어림. 네, 제가 봐도 손녀가 적당할 것 같은데. 자, 뭐 아무튼 이렇게 칸마을에서의 이벤트는 끝이 난 것 같고. 자, 다음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딜까? 아까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겠죠? 보자, 잠깐만요. 술집으로 가서 운딘의 요정에 관계된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리를 건너가면 다리를 건널 수 있다. 중간쯤 가면 인어가 나오는데 그게 운디네다. 자, 술집에서 운디네라는 소환수의 정보를 얻으라고 하네요. 아, 몇 시까지 방송하실 거예요? 한 10분 정도 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할 것 같네요. 자, 노점상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아이 달키님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좀만 더 있으시지. 자, 남쪽 호수에서 괴물을 봤다는군. 운디네 요정이 사는데. 자, 이렇게 운디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네, 뭐 그래요. 네, 내일 일 나가셔야 되니까 들어가 보세요. 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윈터 치료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회복했나 여기서? 잠깐, 나 여관 안 갔다 왔구나. 자, 다시 들어와서 여관에서 회복 좀 하고 출발합시다. 자, 스킬 스핑크라슈.
그 다음에 자 최대한 구성에서 엘프린즈. 아 처음 보는 게임이다. 아 요 게임은 그 1995년에 발매했었던 국산 게임인 프로토코스라는 게임인데 뭐랄까 매니아층들 사이에서는 명작 게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게임이죠. 근데 또 직접 해보니까 노가나 좀 심해가지고 그것만 없었으면은 굉장한 명작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기 발랑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리아이요. 아 그렇죠. 매니아가 극소수라는 게 함정. 아 근데 극소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그러니까 이 게임을 방송을 할 때 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 의외로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기발랑이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168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168번째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관이 어디였더라? 자 여관이 이쪽이었나? 여깄네. 네 바자크는 일단 잡았어요. 바자크를 잡고 그 동료라기보다는 소환수가 되더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수면을 취해주고 자 이제 운디네라는 정령을 그 소환수로 만들러 가봅시다. 아 많을 뿐 아니라 플레이 방식도 다양하네요. 그만큼 잘 만든 게임인 거겠죠. 네 뭐 그렇죠. 네 이제 다리 지나가러 가야겠죠. 그 공략을 보니까 다리에 그 운디네라는 정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십자백이 써주고 아 소환수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아 아쉽다. 오렌지세계님 리아이요. 네 석화 푸는 템이요? 그거 안 산 것 같은데? 그 템이 없으면 혹시 잡는데 되게 어렵다던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자, 뭐 아무튼 몬스터 왜 이렇게 침묵을 많이 걸어? 레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석화 푸는 템이 있어야 쉬운가 봐요. 자, 뭐 아무튼 이렇게 빠르게 잡아주고. 자, 좋아요. 아, 석화 상태 걸리면 전투 불능돼요. 자, 그러면 도구점에 잠깐 들러서 석화 푸는 템을 몇 개만 사주고 출발할게요. 자, 아이고 뭘 팔어. 자, 사다. 보자, 석화 푸는 템이 뭐였지? 토넬리의 피, 아 요거네? 35밖에 안하네? 좀 많이 살까? 자, 한 20개 살게요. 나중까지 생각해서. 독초 용기의 풀, 주문 봉쇄 회복, 이것도 한 20개. 솔레노, 자 요렇게 하고 출발합시다.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로컬 메모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호수의 다리. 뭔가 안개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은 느낌이. 이벤트 운디네 도와주세요. 평화롭던 저희 호수에 언제부턴가 괴물이 나타나서 저희 요정들을 괴롭혀요. 태운다 아빠님 리아이요. 타시스 하하 여기 있었군. 빨리 이쪽으로 와. 아니, 이 꼬마들은 누구야? 다리를 건너려면 통행세를 내야지. 어디 함부로. 건방진 놈, 에잇! 자, 요렇게 보스전인데 야, 세 보이는데? 자, 십자백이 미스. 이거 뭐야? 아, 저게 석화구나. 자, 코름프. 자, 아무리 강한 보스라도 이렇게 코름프한테는 상대가 안 되죠. 아, 안 세요. 와, 생긴 거는 되게 세 보인다, 근데. 자, 288. 마법은 잘 들어가네. 네, 무린이 번개 보고, 아, 오토끼. 자, 십자백이. 자, 물공이 거의 안 들어가다시피 하네, 이거. 칼브리저드요? 데미지 꽤 센데?
자, 일단은 우리 여주인공으로 회복을 한번 쭉 돌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아 실수. 자, 엘프린즈. 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저 망토스네로 번개 마법을. 그러고 보니까 나 얘 이름이 이름 계속 안 외워져. 이름이 뭐더라? 자, 아무튼 뭐 번개. 자, 아 이런 검으로 막히 써버렸네. 자, 그 다음에 코름프. 아, 네, 초코우유님 들어와보세요. 아, 맞아, 그라시아, 맞아. 아, 뭔가 별로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이름을 안 외우게 되네요. 자, 칼 브리저드. 오, 저게 꽤 아프단 말이지. 에어볼트. 자, 그 다음에 십자배기. 오, 들어왔다. 자, 음악이 바뀐 걸 보니까 그 보스의 HP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자, 이제 이거 코름프 한 방이면 죽겠지? 자, 요게 아마 막타가 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HP가 한 7000 정도 되나 보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 호수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보세요, 안개도 사라졌잖아요. 이건 고마움의 뜻으로 드릴게요. 힐링 스피어를 한 개 얻었습니다. 창 누가 낄 수 있지? 힐링 스피어라 주인공이 낄 수 있나? 자, 장비. 주인공이 낄 수 있네요. 일단은 보자. 떨어지는 거 없고 공격력만, 공격력이 엄청 올라가네. 자, 원래 끼고 있던 게 91짜리였는데 106. 자, 요걸 껴주고. 대승장님 리아이어 어서오세요. 아, 평타 때릴 때 확률로 체력 회복해줘요. 아, 그렇구나. 아, 양손이요? 그런가? 자, 못 봤는데? 아, 아니네. 다행이다. 근데 스피어를 끼면은 당연히 양손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방패를 낄 수 있네, 그러고 보니까. 이 활이랑 방패 끼는 것도 좀 그렇고. 자, 뭐 아무튼 십자배기. 아, 활이요? 활 아까 안 샀어요. 그 살라다가 아까 그 로파니한테 투자해주지 말라는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 안 샀어요. 아, 저 후드는 남캐예요. 네, 남캐라서 빨리 파티에서 빠졌으면 좋겠어요. 에토나. 자, 이렇게 물공. 아, 맞다, 물공 쓸 바에야 소환하는 게 낫겠구나. 아, 이거 한 번만 좀 뭐랄까, 좀 마법을 뭐 있을까 잠깐만 고민을 하면은 그새 그 적이 때리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 이치고님 리아이어. MS513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아, 얼굴 보면 역해일 수가 없어요. 자, 바자크. 자, 일단 요렇게 마무리. 자, 보자. 지금 시간이 12시 16분이니까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저장을 하고, 자, 이쯤에서 오늘의 방송을 끝을 낼게요.